결전 오늘의 선택 시간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고점에서 30%가 급락한 현재 시장입니다. 사실 고점 대비 30% 급락하는 코스피 시장을 찾아보면 25년 내에 세네 번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흔한 시장은 아닌 거죠. 원달러 환율도 1,300원을 돌파했다가 오늘은 또 원화가 그래도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공포에서는 벗어나고는 있는데 아직은 좀 불안불안한 모습이고 모두 위기에 조금은 대비하는 시점이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등에서 좀 빠져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대부분 좀 하실 수 있는데 1,300원이 넘었었던 우리나라 시장을 환율 기준으로 보면 1년 후에는 모두 50% 이상 플러스였고 3개월 기준으로도 평균 20%가 오른 시장이었습니다. 데이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의 결정 키워드는 맞을 만큼 맞은 반도체라고 정해봤는데요. 국내 지수의 레벨 다운은 바로 반도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반도체에 관련된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또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한 반등이 나오는 게 이 보시는 것처럼 금융위기 때만큼 밸류에이션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악재는 있습니다. 지난주에 국내 증시가 유독 하락했던 이유를 여러 내부 반대 매매 이런 부분들을 찾겠지만 사실 대만도 같이 급락을 보였습니다. 즉 IT 수요가 부진해질 수 있고 그 근거에는 긴축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긴축이 아직은 더 진행이 되고 있어서 반도체가 돌아서기는 힘들다. 자, 반도체가 돌아서기 힘들면 시장도 돌아서기 힘들다라는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반영 내지는 현재의 가격이 그 우려를 얼만큼 반영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게 보시는 것처럼 금융위기 더불어서 코로나 위기 때만큼 반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반문을 해봐야 됩니다. 1,100원일 때 주식을 팔고 나왔어야 되고 1,300원일 때는 주식을 사야 되는 것처럼 7월부터 시작이 되는 실적 시즌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과연 이익이 하향 조정되면서 주가에 변동성이 생길지 거꾸로 선반영 논리로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면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정도는 해주는 기업인데 라는 시각으로 전체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저는 후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의 반등이 더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항상 시장은 한 발 앞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익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이미 반영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었던 선반영 논리는 지금부터다. 가격은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성투하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